기자 한영의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국제 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 중앙포토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후 재결혼 건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.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은 22,698건으로 전년 대비 1,863건 8.9% 증가했다.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%로 전년 대비 0.9%포인트 늘었다. 외국인과의 혼인은 지난 2010년 34,235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21,835건으로 전년 대비 244건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기록했다. 성별로 보면 외국인 여성화 혼인은 16,608건으로 전년 대비 1,739건 11% 늘었고 외국인 남성화 혼인은 6,090건으로 124건 2.1% 늘었다. 지난해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은 한국인,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73.2%이었다.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베트남인, 남성은 중국인이 많았다. 세부적으로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은 베트남 출신이 38.2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는 중국 22.1%, 태국 9.4% 이 뒤를 이었다. 한국인 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성은 중국 출신이 24.4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그 다음으로는 미국 23.6%, 베트남 9.6% 이 많았다. 통계청 관계자는 2011년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태국이나 베트남 쪽의 한류 열풍과 같은 부분들이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. 이어 지금 주로 혼인하는 연령대는 1988. 연생 이후나 1990년대 초반